제가 호캉스를 즐기러 호텔에 왔는데요. 네. 오늘 저와 호캉스를 즐길 저희 호정 메이트, 네, 저희 유일한 호정 메이트 수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작품을 끝내셨죠. 지키르나이드. 예. 작품을 아주 잘 끝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호캉스를 좀 선물해 드리고자. 네.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동생을 둬서. 그죠. 좋으시죠. 예. 아, 동생도 드라마가 끝났는데. 뭘 원하세요? 네? 저요? 아, 맛있는 밥이나 하시네요. 저는 드라마가 끝났고, 언니는 뮤지컬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오늘 호텔에서 호캉스, 저의 휴식 겸 힐링 타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오늘 드레스 코드 한번 살짝 설명을 넘어가죠.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죠. 이제 여름에 입기엔 조금 더운 니트를 그치만 반팔로 입었고요. 요즘에 네. 좀 편한 바지밖에 안 입어요. 요즘이 아니라 늘. 아니야, 옛날엔 부풀한 옷도 입었는데 이제 부풀한 옷 못 입겠어. 저는 약간 차려 입으셨네요? 네, 오늘 좀 차려 입었어. 오늘 또 여기서 애프터눈 티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 해가지고. 애프터눈 티. 애프터눈 티 또 사진 예쁘게 나와있잖아요. 네. 여름용 수트를 입어봤고요. 자, 지나가 보겠습니다. 미쳤다. 어떡해? 우와. 대박. 여러분, 한국의 서울입니다. 서울. Soul. This is Soul. Soul. 와. 침실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떡해? 아, 이래서 호캉스 꿈에서 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했지? 이 방에 여기? 들어온 것만으로 약간 숨이 탁 트이면서 엄청 스트레스 다 풀렸어요. 아, 근데 딸들은 꼭 이런 데 오면 엄마 생각을 해요. 그쵸. 침대 하나라서? 하나니까. 엄마 미안. 엄마랑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본격 호캉스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리어를 뭘 싸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저 먼저 할까요? 저 별거 없거든요. 아, 별거 없으면 맞지. 네. 자, 일단은 요거 제가 며칠 전에 또 미쿡을 다녀왔잖아요. 비타민인데. 좋아 보인다. 언니랑 나랑 뭐 하나씩 먹으려고 이렇게 하나씩 들고 왔고요. 옷을 좀 바리바리 챙겨왔고요. 커플룩으로 약간 가내복으로 쉴 때 입는 수건 재질이네 약간? 네, 부들부들. 파란색이랑 초록색 세트로 언니랑 입으려고 가져왔는데 무슨 색깔 하시겠어요? 당연히 파란색이죠. 그쵸? 네. 제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왔고요. 이 색 너무 마음에 드는 색이야. 그쵸, 베이비 블루 색깔 이거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파우치. My vitamins. 네, my vitamins. 나의 비타민 나를 응원할게 사랑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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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너의 열정을 믿어. 가타부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타부타? 가타부타. 아무튼 저는 이렇게 화장품 네, 이렇게 챙겨왔고요. 기초야? 기초? 네, 얘는 오일, 얘는 에센스. 근데 약간 오일 느낌인데 세럼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무드 퍼퓸인데요. 이거 저번에 제가 마침 앞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렇게 디퓨저나 방향제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무드를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뿌리는 제품입니다. 아, 근데 파우치는 이따가 좀 제대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또 애프터눈 티를 먹는다고 하니까 네. 또 의상을 좀 많이 챙겨봤고요. 끝! 끝! 진짜 단촐하네? 단촐하죠? 언니 거 궁금하다. 나 진짜 별의별 거 다 가져왔는데? 언니 거 너무 궁금하다. 어머! 또 파우치가 이렇게 각양 각색. 저랑 너무 취향이 다르죠? 하나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딱 볼 아시겠죠? 양치하는 것도 있고 뭐 트리트먼트도 있고 막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 알아? 이거 진짜 좋은데. 나 그거 알아. 베개에 뿌리는 거잖아. 이 냄새가 진짜 좋아. 작년에 선물 받아서 한 통 다 썼어. 이 향이 참 그렇지. 자기 전에 아로마틱한 뭔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 생각보다 향이 중요해요.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런 뭐 들어는 여러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는 저희 저 향수, 립밤 엄청 크죠? 네. 커서 진짜 좋아요. 나도 그거 좋아해. 제가 요번에 새로 구입한 네. 가운이에요. 호텔 가운은 좀 수건 느낌이라 더울까봐 네, 약간 얇은 걸로 가져왔고요. 네. 아이패드 가져왔고요. 성경책 네. 가져왔고요. 그리고 운동하려고 운동화 챙겨왔어요. 하루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 요가링 가져왔고요. 네?
고구마 말랭이 왜 가져? 커피 드립백 드립백도 가지고 거. 왔어요. 그리고 살림을 아주 다 이동을 하셨네요. 이렇습니다. 오 네. 진짜 뭘 많이 가져왔네. 먼저 우리가 오늘 또 애프터눈 티를 또 먹어야 하잖아요. 또 예쁘게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또 수정 메이크업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마스크를 썼다가 벗으면은 약간 화장이 좀 계속 벗겨지고 무너져가지고. 제가 요즘 자주 쓰는 에센스인데요. 이모르텔 리셋 트리피스 에센스입니다. 이렇게. 이거 먼저 이렇게 오일이랑 에센스랑 같이 들어있는 거여가지고 잘 섞이게 흔들어주고. 아, 에센스 오일이 들어있네. 예.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근데 엄청 촉촉해. 그리고 나는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만지기가 너무 싫어. 근데 이거는 뿌리는 타입이니까 장난 아니야? 근데 여름에도 이런 거 안 뿌리면 엄청 건조하고 난 그 피부 밸런스에 엄청 집착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건조와 속건조랑 적당한 오일감과 맞아 이런 거 살 때 내 생각 안 했어? 서로 생각하자 우리 이거는 방금 에센스와 듀오 제품인데요. 여기 이 노란 거 보이시죠? 요게 항산화에 좋은 골든 캡슐이래. 우리는 언니랑 나랑 둘 다 좀 약간 맨날 장시간 화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피부 회복에 좋은 화장품을 써야 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건조한 데다가 여기가 제일 건조해지니까. 이것도 오일이야? 응. 바로 스며들었네? 하나도 겉돌지 않는데? 우와. 이거는 계절 갈지 않고 사계절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촉촉한 게 좋아. 그러니까 여름에 오히려 약간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 들뜨는 것 같아, 피부가. 그래서 이렇게 수정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꼭 촉촉해지는 제품을 한번 다시 덧발라 줘야 되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제 메이크업 파우치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거! 데이지크 이거! 짜고 나온 거 아닌데. 어머. 어머, 심지어 색깔도 똑같아. 대박. 똑같은 거야. 밀크라떼 이거 맞지? 밀크라떼. 어. 우리 원장님이 최근에 런칭한 브러쉬인데. 근데 원래 브러쉬에 천연 모를 쓸 때 동물들이 되게 많이 희생이 된대. 천연 모 아니야? 천연 모 아니야. 아. 근데 너무 부드럽지. 나도 이렇게 브러쉬를 아예 파우치로 가지고 다닌다고. 브러쉬 파우치가 따로 있어? 파우더 한 번 더 해줄게요. 피부 화장만 고쳐도 수정 메이크업이죠. 어머, 벌써 화사해졌잖아? 이거 힌스! 이거 알아? 우와! 광 나! 그걸 바르고 그건 약간 베이스 느낌이야. 그리고 그거를 안에다가만 톡톡 바르면 이렇게? 제일 요즘에 내가 좋아하는 조합이야. 오, 예쁘다. 예쁘지? 저 하나 끝났어요. 끝! 파우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내일 아예 그냥 또 할 걸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왔어. 근데 나 지금 피부에 광 나. 그러니까. 갑자기 말하다가 카메라 보니까 진짜 피부에서 광이 나. 오. 없으면 못 사는 펄. 없으면 왜 못 살아요? 펄 없어도. 펄 없으면 나 펄이 너무 좋아. 반짝거리는 게 왜 그럴까? 브러쉬 파우치는 아라라라.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분장할 때도 필요하니까. 요렇게 조그만 거는 어땠어? 애교살이요. 아 진짜 조그맣다. 네, 애교살. 아. 여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끝! 촉촉하게 수정 메이크업을 끝내봤으니까 이제 애프터눈 티를 애프터눈 티를 즐기러 가보실까요? 야, 원래 이거 순서가 순서 있는 거 맞아, 순서가 있지. 밑에 칸부터 없는 거 제일 안 단 게 밑에 있으니까 제일 다 밑부터 먹고 여기가 제일 달아고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순서가 있다.
그럼 이제 뭐해 언니는? 지킬의 나이도 끝나고 뭐해? 지방은 한 1, 2주 빼고 거의 매주 있어. 와 진짜? 여수도 간다. 여수 너무 긴데. 여수 맛있는 거 진짜 많다. 빨리 가고 싶어. 바빠지니까 쉴 수 있을 때 많이 쉬어놓자. 너는? 이제 드라마 홍보하고 소녀시대 앨범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작품 해야지 다른 거. 틈만 되면 나도 여행 가는 거에 목숨을 거니까 호캉스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호텔에 오는 거는 집순이니까 기왕이면 아, 집에 있자 이러는데 이렇게 호캉스를 목적으로 나오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좋다. 진짜 해외 나온 거 같다. 서울이 이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맞아요. 서울이 이렇게 멋있답니다. 여행 너무 좋지만 이렇게 서울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것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희는 잘 쉬고 또 체자매로 돌아올게요. 또! 징글징글한 호정 메이트. 안녕.